자,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제목 따라 함께 합시다. 시작. 최고의 사랑, 최고의 약속, 최고의 기쁨.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사랑이고 새로운 최고의 약속이시며 최고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을 보면 참 요즘처럼 인맥을 강조하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국에서부터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주 만나면 너무너무 불편한 사람들이지만 정말 꼭 알아둬야 할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 누구냐면 의사, 경찰, 변호사,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의사를 자주 만난다고 해서 뭐 좋을 일이 별로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몸이 불편하다는 거니까요. 경찰을 많이 만나는 것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아닌 이상, 뭐 친척이 아닌 이상 많이 만나서 좋을 일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변호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약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시비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법적인 조언을 구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인맥이 우리한테 너무나 잘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꼭 불편하지만 알아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엔 개인의 탁월한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스펙 쌓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했었으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개인의 능력으로만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능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탁월한 능력 가운데 굉장히 굉장히 좋은 인맥이 있어야 한다, 소셜 네트워킹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가 그냥 관계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 않고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때 그 관계 자체가 건강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평소에는 한번 연락 왔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전화를 받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다리 삼아서 아래에서 위로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전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다리라고 부를 겁니다. 바로 야곱의 꿈에 나타난 하늘 사다리가 그것입니다. 사실은 야곱도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었고요, 축복을 위해서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남이라고 하는 자신이 꿈꿀 수 없었던 그 신분 상승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성을 속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랑받는 둘째 아들이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도망했을 겁니다.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삼촌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누구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렴풋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그럼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하늘 사다리를 보게 되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꿈 같아요.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로부터, 즉 위로부터,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부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야곱에게는 완전히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후 그 눈에 사다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야곱은 잠에 깨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그 사다리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도망자였습니다. 나는 피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돌베개를 잡고 웅크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처지, 내 상황,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찾아 내려오셨을 때 내 인생은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곧바로 도망자니까 뛰어가야 되는데 또 다른 곳으로 멀리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돌을 쌓고 기름을 붓고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십일조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거기에서 서원하는 그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바로 야곱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야곱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꿈이었습니다. 실체는 없습니다. 깨보니까 사라졌어요. 실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분명한 야곱의 변화의 시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다리였습니다. 사람의 사다리는 자기를 위해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다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오시는 은혜의 사다리입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려왔던 사다리였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사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하늘의 사다리입니다. 하늘로부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한 칸 한 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늘 사다리가 바로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 사다리가 되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약속이시며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최고의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는지요? 네,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달리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닙니다. 심각한 질문이에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 서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CCC에서 사역했던 간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훈계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고 먼저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먼저 구축되어야 그 위에 훈계, 부모로서의 훈계가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는가를 느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한인 부모님들은, 한인들은요, 태어난 그 자체가 관계의 전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는 너의 부모니까, 이것이 끝이에요. 나는 너의 부모고 너는 내 자식이야, 여기서 끝납니다.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말씀드리면 실패 가운데 내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를 믿고 기다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관계 가운데 부모님이 나를 믿어줄 거야, 부모님이 나를 기다려줄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런 대답이 바로 나올 정도로 건강하고 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넌 내 자식이니까, 나는 내 부모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약합니다. 명목상의 부모이지 단단한 신뢰의 깊이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에 대한 관계는 이렇게 약한데 자녀에 대한 기대는, 또 기준은 그 누구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해진 관계 위에 굉장히 무겁고 두터운 기대가 있으니까요. 약한 관계 위에 아이들에게 굉장한 무거운 훈계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게 너를 위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벗어날 수 없을 때, 뭐 어릴 때가 되겠죠.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연약한 관계 위에 무거운 훈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가 자아가 어느 정도 생기고 난 후에 청소년기가 되면은요, 이 연약한 관계를 견디다 못해서 부모를 떠나 친구 또래들에게 관계의 중심이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신뢰관계가 없는 그런 훈계는요, 그런 가운데 행해지는 훈계는 자녀에게 나는 부모로부터 기대는 받고 있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라는 그런 자존감, 약해진 자존감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 조건 없이 자기를 위해 웃어주고 자기를 좀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관계의 중심이 부모에게서 예컨대 친구로, 선배로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것이죠. 사춘기 시절을 가진 모든 부모들, 그 사춘기 시절의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들의 걱정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조차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 사이에 굉장히 다르고 힘들어합니다. 어렵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부모의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틀림이 없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한 번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5장 5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라고 말씀하세요. 부은 바 되미니 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쏟아 내려가는 물과 액체처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타겟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하나님 사랑의 부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5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그 사랑은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복음이 바로 우리 마음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실패 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너 사랑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7,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의인들의 의로운 죽음이 우리 역사에 등장합니다. 내일이 한국의 광복절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목숨 바쳐 대의를 위해서 이룬 분들, 자신의 목숨을 버린 분들을 의사, 열사, 지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모두가 가치 있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한 경우입니다. 일제시대에 민족 독립이라고 하는 대의가 있었습니다. 민주화 시대에 민주화라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대의와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삶조차도 아끼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당시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당시에 돈을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인들이나 선인 같은 분들이 바로 역사를 더욱더 진보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혹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의인이나 선인들은 그래도 죽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투신했던 것이죠. 너무나 귀한 분들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금 달라요. 우리의 가치를 보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였을 때에 라고 말해요.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해요. 10절에서는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예뻐서,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 없고 가능성 없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경건하지 않던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의 치정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죽임 당하셔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을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9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의 피,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었습니까? 의롭다 함을 남겨주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자 첫 번째 축복인 바로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칭의의 용어는요, 우리 5장 2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칭의 때문에 우리는 얻게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거든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와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면,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면,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일대 이제 설명드린 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대신 내주셨고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옷을 입듯이, 칭의, 옷을 입듯이 저와 여러분이 의로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칭의는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불리느냐의 문제입니다. 약간 좀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단에 빠져요. 칭의라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죄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 공중에 둥둥둥둥 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의 해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날마다 날마다 그 은혜로 해결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찬양대를 잠깐 보시면요, 지금 가운을 입고 계십니다.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계셔요. 가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옷들을 입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악세사리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옷들과 그 색깔과 그 모양과 그 악세사리의 다양성이 단 한 가지, 성가대 가운을 통하여서 가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칭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육체를 향한 욕망이 살아 움직입니다.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욕망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 가운, 이 옷을 입혀주시고 이 안을 들춰보지 않고 이 옷을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욕망이 있고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시는가?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자 선물인 칭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칭의는 내 삶의 어느 순간에 일어난 일이지만 성화는 내 삶의 남은 평생 동안 이루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이죠. 성화는요, 칭의를 받은 후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거룩해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란 단어는요 원래 화해라는 단어가 더욱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원수 되었던 우리는 죄인이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겠죠.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다. 화해의 손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먼저 뻗어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죄는 우리가 범했지만 그 해결을 하나님이 맡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칭의, 의롭다함.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칭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성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성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칭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환난과 힘듦과 연약함과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에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셨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가졌다라고 했죠.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익숙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일단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한인교회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셔요. 맞아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엔 십자가가 두 개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들리지 않은 저 십자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하늘 사다리가 되어주셨던 그 십자가가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할, 내가 담당해야 할 그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이 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이지요. 근데 고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종교 생활하듯이 도를 닦듯이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아, 정말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칭의 받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초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뿐 아니라,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인내한다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신앙은 인내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뭐래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 만난 기쁨이 야곱처럼 도망자의 삶에서 축복을 쫓는 삶에서 이제는 복이 따라오는 삶이 된 거잖아요. 베델을 통하여서 그렇게 변화가 된 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삶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 사다리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였단 말이에요.
연약하지만 죄인이었지만 경건치 못한 자였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의 그 사다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 자체를 우리가 좀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막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막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이 주시는 즐거움 있잖아요. 그렇다 교회에서 풍악을 울려라 막 그래갖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영혼 가운데 심겨지고 그것이 씨앗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중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정말로 즐거운 일이구나, 정말 이사이팅한 일이구나, 선교하는 것이 저렇게 재미있는 일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성도의 기쁨 크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를 이미 봤어요. 바로 뭐냐면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에요. 이것은 벌써 제가 1, 2대지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경건치 않은 자였고 원수였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 모든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했으니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 건 미래에 관한 일이에요.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지요. 자,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지만 상상입니다. 요즘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 어떤 콘텐츠가 있냐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 분들이 하시는 콘텐츠예요. 뭐냐면 아빠나 아니면 할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그렇게 사고 싶고 타고 싶었던 스포츠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들이나 손주가 몰래 구매를 해서 집 앞에다가 딱 놓습니다. 빨간 리본을 딱 해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아빠한테 눈을 가리게 해서 딸랑딸랑 하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눈을 딱 펼치고 난 다음에 자, 이거 대디를 위한 거야, 할아버지를 위한 거야, 선물이야.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들이 막 너무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아이들한테 자주 보여주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상상이에요, 여러분들. 예,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상이에요.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 좀 차는 좀 그러니까, 우리 수준의 차는 그러니까 집을 사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물론 택스까지 다 자기가 페이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페이라는 게 아니라 다 자기가 페이라면 집을 사줬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내가 기쁘겠어요. 그게 그 사실 하나가, 물론 차도 좋고 뭐 집도 좋지만 아들을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한 우리 아들과 손주를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마지막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11절 마지막 말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 즐거워한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자랑한다라는 단어예요. 자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저한테 그런 일이 있다라면요, 저는요 아마 여러분들 다 전화 돌릴 거예요. 아, 글쎄 권사님, 글쎄 장로님, 글쎄 우리 둘째 아이가, 셋째 아이가, 첫째 아이가요, 이번에 저한테 차를, 이번에 저한테 집을 하면서 막 자랑할 거고, 저 카톡 프로필에다가 그거를 딱 해가지고 자랑할 거고, 한국에 전화 돌리고 막 그럴 겁니다. 너무 뿌듯하니까요, 너무 자랑스러우니까요, 너무 즐거우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즐거움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운전대를 놔야 되고 언젠가는 그 집에서 나와야 할 시기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가장 기쁜, 가장 자랑할 만한 가치인 그것도 일시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즐거움은 일시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전천후 즐거움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로 즐거워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하거든요. 환란 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요. 5장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우리가 아니까 뭘 압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니 연단을 연단이 무엇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모르면 환난은 환난에서 끝납니다. 모르면 환난은 고통이에요. 모르면 환난은 내가 비껴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다라면 진리를 안다라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 고통과 영광의 그 메커니즘을 안다라면 그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면 환난이 환난에서 끝나지 않고 환난은 소망의 재료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반대로 환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순 후 즐거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인내했던 환난 가운데 흘렸던 우리의 모든 눈물이 보상을 받고 모든 눈물이 위로를 받을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풍을 하루 앞둔 어린아이처럼 그 날이 내 삶 가운데 하루하루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에 대한 기대, 영광스러움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저희와 여러분의 영혼을 쿵쾅쿵쾅 뛰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의 사다리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사다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구원의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향해 내려와 주셨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도망자 야곱의 신세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홀로 있던 나에게 와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과도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삶의 최고의 사랑이 내 삶의 최고의 약속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르신 그 구원의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사다리 한 칸씩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한 칸씩 한 칸씩만 올라가도록 하십시오. 두 칸씩 가면 안 됩니다.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대로 오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편안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의 무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셨으면 은혜를 누리셨으면 그 은혜의 부르심대로 여러분들 응답하시라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단 한 가지, 땅을 내려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땅을 내려다보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묶어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소망의 든든한 주님을 붙잡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랑이시고 최고의 약속이 되시며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단단히 묶으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자라가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